아까 이제 끓였던 걸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고사리가 아니라 이거는 소고기예요. 고사리가 아니라. 엄청 많이 주네. 파는 잘 안 먹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파를 많이 먹어야지. 그 모양 봐서는 뭐 혈관에 좋은 건가? 비타민 C가 많다고 그러던가? 파는 뭐 잘,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, 날로는 먹지 말아요. 속 다 배려. 파절이야. 맛없어. 현미를 많이 먹어야. 왕건이 파. 진짜 식당 거 같다가 그냥 식당 거 같다 끓여 먹는 기분이네. 건더기는 일단 다 먹어야 돼. 조금만 좀 앞으로 빼주실래요? 좀만 앞으로 차 들어오게. 인상수 크게 말해야 돼. 왜 입구를 막 하나? 빼라면 빨리빨리 빼지. 인상 확 쓰고 얘기해야 되네, 그냥. 왜 막으러 오냐? 막는 인간이나, 씨. 대나도 말 안 하는 인간이나, 에휴. 영업장에다 차 막아놓으면 피해주는 거 모르나? 응? 영업방에 하고 싶을까, 이렇게? 응? 남한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냐? 응?
남한에서도 별의별 놈이 다 사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북한 놈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냐? 어? 이인영이하고 이 박지원 보면 사상이 불손해. 응? 통일되면 뭐가 좋은데 이 새끼들아. 응? 그럴 시간에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라 이 새끼들아. 우리한테 총뿌리 겨누는 새끼들이 좋다고. 어? 북한은 적이지 무슨 같은 민족이야. 똥 싸고 앉아있네. 삐라에다가 달러하고 이렇게 맛있는 초코파이 좀 넣어주고 해갖고 풍선 날려서 북한 애들 넘어오게 해야 되는데 아유. 아 맛있다 이거 바로 자본주의의 맛이지. 깡내 먹을래? 다 먹었어. 아, 맛있다. 이거 다 먹어야지. 이게 또 환경 오염이 안 되지.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서 뭐 반일 할게요. 이게 또 또라이야.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. 쓰레기 막 아무 데나 함부로 버리고 막, 응? 일회용 분리수거 안 하고 하면서. 나는 반일 할 거예요. 그게 더 웃긴 거라니까. 쓰레기는 아무 데나 막 버리면서 말이요. 어? 종량제도 안 쓰고 막 이렇게 막 쓰면서 나는 반일 할 거예요. 그게 웃긴 거지. 그게 애국이야, 그게. 나처럼 이렇게 국물 다 먹어줘야 이게 애국이지. 아, 잘 먹었다. 육개장. 먹방 끝. 여러분도 식사하셔야지.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먹고 살아.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. 뭐 저주의 댓글은 똑같이 저주로 보답할 테니까 한번 달아봐. 여러분 사랑합니다.